있어요. 부부는 교회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싹트였습니다. 교회에서 결혼한 거예요. 그게 97년 4월 19일. 교회에서 결혼 지 20년도 더 넘었네요. 교회 안에서 처음 만났고 이렇게 서로 얘기할 시간도 있고 뭐 하다 보니 호감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교인들의 축복을 받으며 최 목사의 주례하에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 둘 사이에 태어난 딸 지안 씨도 자연스레 엄마 아빠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너무 귀엽네요. 모태신앙이었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태어나서부터 단 한 번도 교회를 벗어난 적이 없고 교회가 전부였죠. 누구보다 신앙생활에 열심이었던 지안 씨. 사실은 진짜 1%도 의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얘가 밤늦게까지 그 기도하고 온다고 했을 때도 정말 그런 걱정은 안 했어요. 교회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건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이었고 너무 놀랬죠. 요즘은 너무 머리가 떨려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사가 저희 딸을 성폭행할 거라 진짜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성폭행이요? 교회에서요? 이야. 지안 씨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일. 그녀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한테 이제 목양식 청소를 시키면서 그때도 이제 그것이 뭐 하나님의 너가 축복을 받는 통로고 길이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감사함으로 일을 했었어요. 목사의 말을 잘 따르던 그녀에게 특별한 기회라며 일을 시키곤 했다는 목사. 비극도 목사의 방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019년 10월 말쯤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를 목양실로 불러서 얘기를 했었는데 너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여인의 모습을 봤다. 너의 가슴이 보였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 처음에는 그 가슴이라는 단어를 듣고 많이 놀랐었거든요. 놀랐는데 일단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일단 들었어요. 그 시몬과 페루라고 언급을 하면서 목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명이 있고 자기를 보아스라고 하고 저를 무스로 지칭하면서 너 목사의 수제자가 되어야 된다. 마치 지안 씨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된 목사의 성추행은 날이 갈수록 대범해졌습니다. 머리만 얘기하고 쳤어. 그러니까 목사는 너를 이렇게 택한 거야. 아, 이게 실제 대화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한테 나의 성령 받으신다. 주의 아시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공기한 음식면서의 순간이었던 것 같지 않는다. 너는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공주 신부로 올렸으니까. 너가 이제 준비가 됐다. 지금 준비가 됐다는 말이 아 내가 진짜 목사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을 했구나. 정말 그런 수준이 이제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정결한 의식을 하겠다. 그 희생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다. 의심하지도 말라고. 뭐 1%도 내 말에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 약 3개월간 이어진 성추행 끝에 성폭행으로까지 이어진 목사의 만행. 아이고 정말. 역시 목사님 앞에 가슴 보일 수 있어요. 아, 지금 그래? 하지만 지안 씨는 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지 못했다는데요. 하나님 내가 정말 특급 요원으로 목사님의 요원으로 섬기고 정말 준비되지 않으면 그 날의 축복이 다 사라진다는 것도 오늘 깨달았고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이고 이제 그것에 무조건 따랐어야만 했고 부모님조차도 그냥 무조건 목사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었고 이제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겼거든요. 성경은 반드시 자유복자의 안목 기억을 쓰고 성경을 말해 내가 속한 교단과 나를 가르치는 목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지.
교인들에게 최 목사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앞에 대장이 좀 지쳤구나 할 때는 따라합시다. 침묵, 연합, 순종. 이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은 비리볼불 하지 말고 미인 대칭하고 충탐 해탐 하지 말고 요 용어가 하나님 아주 분명히 딱 해주신 거예요. 불평 불만을 가져선 안 되고 해석과 판단은 하지 말 것을 강조했던 최 목사. 아이고야. 목사님이 시키셨던 거에 대해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하는데 그 시간에는 이제 죄감을 들게 만들고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항상 최 목사의 말을 녹음하고 기록하는 게 습관이 됐던 교인들. 행여 하나라도 놓치는 게 있을까 지한 씨는 늘 메모하며 그의 말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는데요. 아, 저게 다 직접 쓴 거예요 지금? 네, 모두 지한 씨가 실제로 남긴 메모입니다. 메모. 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구별시켰다 이렇게 써있네요. 하나님보다 우선 목사를 따르기. 이야, 전부 목사를 위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네요. 목사님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자신도 모르게 당한 성범죄. 야, 이게 도대체 지한 씨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종교의 탈을 쓰고 벌어진 성범죄 문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낯선 남자가 내 몸을 건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게 정상적인 건데,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의존해왔던 대상에게 그 문제를 당했을 때는 사실상 그런 판단이 잘 쉽게 내려지지 않아요. 가해자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인식이 돼 있었고 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오랜 기간 동안 종속되고 의존했었고 그런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간의 일을 영적 체험이라고 믿고 있던 지한 씨.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두 사람은 그날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뭔가 머리가 멍해졌다가 뭔가 딱 사고가 멈췄다가 아 진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인식이 되니까 저도 눈물을 막 같이 펑펑 흘리면서 어쨌든 믿기 힘든 사실이긴 한데 목사를 제일 잘 따르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목사의 민낯을 마주한 두 사람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모르니까 계속 그냥 멍하게 앉아있었어. 어쨌든 그런 인지를 못하고 그게 영적 체험이라 생각하고 잘못됐다 생각을 못하니까 그냥 앉아있었어. 지한 씨가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차근차근 잘못된 거를 알려주고 인지해주면서 저도 머리가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서 제가 당했던 것에 대해서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심, 그냥 그 두려움에 이제 길가에 막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인지가 됐어요. 정신이 빠져있다 해야 되나? 정신이 나간 상태. 많이 안 좋았어요. 많이. 길에서 걷고 있었는데 전 따라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뒤돌아봤더니 얘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저 거기서 막 머리 쥐어 뜯으면서 막 소리를 막 질러서 제가 가서 잡고 말리고. 가장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만큼 충격이 컸겠죠.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은 지한 씨는 그간 있었던 일을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다는데요. 저한테 아빠 박사한테 뭐 당했어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그 당시만 해도 저나 집사람은 그냥 취행 정도. 그것도 심각하지 않고 설마 꿈에도 상상을 못했죠. 아무리 그래도 목사인데. 아이고 참. 아, 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과 목사 부부 그리고 지한 씨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도 변화 없고 너는 최고의 청년으로 고개는 방법이 지나친 것뿐이지 뭐 하나씩 바라보고 그런 행동에서 문제있지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저 자리에서 지금 저렇게 말을 한다는 게 와 놀랍네요. 최 목사의 아내 서 씨는
남편이 아닌 지안 씨를 향해 나를 세웠다는데요. 어쨌든 우리 애들은 사회적이든 성과는 어쨌든 간 이게 손바닥으로 마주치자 끌려나는 거지. 피해자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원하는 게 뭐야? 친구들 앞에서 미안하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거야말로 완전 사람 죽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야. 아주 평생에 네가 없다는 수치지도 못하게 다는 거 아니야. 어? 너만 좀 가만히 있어도 군파야 너만 이렇게 친구들 좀 넘길 때가 날 것도 너무 믿는다. 무슨 말이죠? 아 참. 그런 그녀를 더욱 무너뜨린 건 평생을 함께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아 못 믿겠어.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 지한 씨 이야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가슴이 좀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아. 그냥 너가 이렇게 해서 한 거잖아. 근데 비웃었거든.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 욕을 하고 진짜 내 편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믿고 있었던 게 진짜 뭐였는지. 제 삶을 온전히 다 바쳤었는데 충격을 받았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전문가 역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떤 의미냐면 계속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확인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 이 불편한 감정이라고 하는 게 당신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사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요구였습니다. 하나님께 순결을 바치는 것처럼 목사님에게도 순결을 바쳐야 되고 말하자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의도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의 화살은 지연 씨의 곁을 지킨 두 사람에게도 향했습니다. 뭐 학교에다 무슨 전단지를 뿌리고 뭐 한국에 발붙일 생각하지 마라, 유학 가라 뭐 그런 식으로 막.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거기서는 이 사건이 거짓말이고 저희 셋이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녹취가 다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이고 참. 하나님의 사명이라며 세 사람을 향한 협박의 강도는 더욱더 거세졌습니다. 아이고, 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들어준 두 사람에게도 굉장히 비난을 가네요. 그러니까요. 제작진은 해당 교회에서 약 2년간 일했다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외부극도 거의 단절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절 때도 가족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도 없고 평일에도 밤늦게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의 일꾼은 여러분을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이제 출석부를 만드세요. 누가 지각했는지 결석했는지 체크를 하셔서 공개를 하십시오. 어? 교회라는 곳이 안식을 취하는 곳이고 위로를 받는 곳인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하면 야단치고 뭘 하나 잘했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책망 책찍인 거예요.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이제 저를 내치는 거예요. Yeah. 외부에서 오는 사람마다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문제 없으니까 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여러 사람이 이상하다고 얘기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20년 가까이 이 교회를 다니다 그만뒀다는 민서 씨도 실화탐사대를 찾았습니다. 벌받고 너네 일이 잘 안 될 거고 막 이런 식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yeah. 어느 정도 순간부터는 10의 3조를 요구했죠. 10의 1조는 소득의 11조를 내는 거고 그다음 뭐 10의 1조는 또 건축헌금 되고 10의 1조는 선교헌금 되고 이렇게 하라고 아예 지정해지고 저도 그때 당시에는 나는 그래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교회 헌금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 안 돼. 저는 차량을 헌납을 했었어요. 어? 뭐요? 차 사줬다 이 말입니까? 와... 어느 날 민서 씨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찾은 최 목사는 다짜고짜 차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본인이 막 어지러움증이 심한데 차를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걸로 바꾸면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응?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너네들 잘 될 일만 남았다. 너네가 나한테 선물한 차가 쭉쭉 잘 나가면 너네 사업도 쭉쭉 잘 나간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더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다고 생각해서 걔네들을 더 신랑 생각했던 거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일 위에 급이 있었어요. 1억 정도가 넘었던 것 같거든요. 1억 900이었나? 거기가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머뭇거리면서 시간이 조금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어떤 성도님을 섭외해가지고 그러면 둘이 간반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의 성화에 부부는 어려운 형편에도 약 4년에 걸쳐 차량의 절반값을 지불했습니다. 신도들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은 공포를 이용한 마케팅을 많이 해요. 네가 헌금을 하지 않았을 때 너한테 이런 문제가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그런 공포심을 심어주다 보면 혹시 여기가 진짜면 어떡하지? 이 지점을 못 벗어나요. 근데 그거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그걸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선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했고 왜곡한 결과물로 이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지한 씨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린 뒤에도 버젓이 목회 활동을 이어갔다는 최 목사. 이 사건은 이제 총리 노회장한테 날렸을 때도 어떤 조치도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거든요. 지한 씨 부모님의 항의가 무색하게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교회의 문을 열었다는데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교단 측에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여기 지금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명 처리 다 했어요. 언제 처리했어요? 작년에요. 보류에 놨다가 그분을 완전히 이제 정리한 거는 판결 이후에 이제 정리를 해버렸죠. 지한 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2년이 지나서야 최 목사에게 징역 3년이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판결 이후 최 목사 측에서는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항소까지요? 그런데 그가 구속된 이후에도 교회는 계속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목사가 바뀐 건가요? 최 목사의 아내였던 서영미 씨가 담임 목사의 자리를 이어받아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누구를 사랑할지 삼키려고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악의 늑대들이 많지만 한 영혼도 사단이 모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오. 예배 시간에는 사건이 벌어졌던 옛 교회와 최 목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며 추억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 죄를 인정한 범죄자인데요. 아내인 서 목사의 입장은 어떨까? 제작진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인 어떤 일방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최근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고. 상대방이 나왔는데 상관이 일방적인. 저희는 쉽게 말하면 요새. 요새처럼 억울하다는 의미가 그냥 가시면 돼요. 성경 속 인물하고 비교를 하네요. 뭐가 억울하다는 거죠? 목사를 보지도 못했네요, 지금. 서 목사에게도 제작진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그녀에게서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교인들 뒤에 숨어있는 건가요? 지한 씨가 교회를 떠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린 지도 어느덧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폐쇄적인 공간에 하는 들어오면 그 생각이 나면서 공포, 우울함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고 그냥 교회 안에서 이런 사건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 이 방송을 보고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2심 재판은 오는 2월 9일. 실화 탐사대도 재판부의 결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